토당토당. 외부 앱 설치 후 갑자기 광고가 보여지고 기기가 느려졌어요. 어? 이게 뭐지? 세상에, 내 소중한 갤럭시가 느려지면 안 되지. 어? 또 다른 앱들도 추가로 설치해야 하나 보네. 응? 이게 뭐지? 갑자기 이상한 팝업들이 계속 뜨네? 당당아, 이것 좀 봐봐. 휴대폰에 갑자기 이상한 팝업들이 생기고 휴대폰이 느려지고 있어. 포토야, 혹시 무슨 앱 같은 거 설치한 적 있어? 보통 설치하지 않으면 느려진다거나 하는 광고가 뜨면서 설치를 유도하는데. 응, 아까 영상 보다가 광고 팝업으로 이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휴대폰이 느려질 수 있다길래 바로 설치했어. 가끔 이런 광고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서 오히려 휴대폰이 느려지게 하거나 광고 클릭을 유도하고 심지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어. 정말? 전혀 몰랐어. 그럼 이거 어떻게 없애? 디바이스 케어를 이용하면 돼. 디바이스 케어란? 갤럭시에 설치된 기본 앱으로 악성 코드 검사, 불필요한 파일 및 앱 정리, 저장 공간 확보, 비정상적인 배터리 사용 정리 등 기기를 안전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그리고 악성 앱 및 소프트웨어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지 확인해서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보호해줘. 그렇구나. 디바이스 케어에서 불필요한 앱을 자동으로 찾아서 삭제할 수 있도록 팝업을 띄워주는데 거기서 삭제 가능해. 아래처럼 팝업 창이 뜨면 더보기를 누른 후 앱 보기를 눌러주면 삭제할 수 있어. 만약 발생된 알림을 실수로 지웠다면 이렇게 삭제해봐. 설정을 들어가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선택 후 관리 현황을 선택하고 앱 보기를 누르면 삭제를 진행할 수 있어. 단, 디바이스 케어에서 악성 앱이 스캔되어야 확인 가능해. 당당아, 그럼 내가 아까 설치했던 앱은 디바이스 케어에서 스캔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삭제해? 설정을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 후 삭제 필요 앱을 선택하고 삭제하면 돼. 앞으로 광고 관련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디바이스 케어 기능을 잘 활용하도록 해. 고마워 당당아. 덕분에 악성 앱도 삭제하고 좋은 기능을 알게 돼서 너무 안심이야.